제가 수록송 보름달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아이러브 커피를 한번 플레이 해볼 거고요. 지금 네, 딱 첫 플레이를 지금 영상 찍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네, 가게가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네, 원도 받고 그 다음에 네, 로스팅 완료해준 다음에 이것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다 쭉 수확을 해줍시다. 좀 많이 뭐가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청소를 해주고 네 청소를 해주고 네 커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사이드 메뉴 좀 제 사이드 메뉴 제작도 해줘야 되고 일단 예 네, 사이드 메뉴도 네, 사이드 메뉴도 좀 네, 제작을 해줘야 되고 네, 일단 지금 할 게 좀 많긴 하네요. 자 일단 이렇게 쭉 한번 세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원두 만들어야죠. 원두는 네, 요새 원두가 좀 부족하니까 네, 제주 원두로 딱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지금 퀘스트를 보기는 좀 귀찮으니까 네, 그냥 대충 만들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는 네 이거밖에 없네요. 네 파니니 그 다음에 햄치즈 베이글로 하는 걸로 네 해주고 지금 네 이거 해야 되네요. 네 조합은 그냥 나무도는 네 타일이랑 그 다음에 네, 벽장 그 네, 벽지로 해가지고 조합을 합시다. 야, 네, 예, 이래도 좋은 거 많이 뜨긴 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단골 손님도 좀 챙겨주기 전에 일단 보상 하나 받아야겠네요. 자, 건의사 하나 들어주고 지금 네, 벌써 나왔네요. 네, 지금 네, 다른 애 중에서 이게 아마 네, 네 아직 그거 네, 보상 못 받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건데 네, 벌써 나왔네요. 네, 민소매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숙련도가 많이 적어가지고 일단 얘한테 줄게요. 아 네 근데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자 그리고 주문을 받읍시다. 네 초코우유 네, 따뜻하게 해야 되고 네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며 네 정말 달콤한 맛이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네 일단 S 네 잔 S 그 다음에 예, 초코우유 우유죠. 근데 저지방이랑 무지방이 있는데 저지방으로 합시다. 네, 일단 저지방으로 하고 온도는 네, 호불호 하면서 마실 거라고 했으니까 네, 60도에 가깝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유를 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냥 30 정도로 할까요? 그냥 네, 일단 30 정도로 하고 네, 달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네, 끝까지 넣어준 다음에 넘깁시다. 자 넘기면 네, 우유량이 좀 적어야 됐었네요. 네, 그냥 귀찮으니까 보상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네 이게 지금 버린 게 아니라 네 메뉴 보기 네 버릴 뻔했네. 야 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3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3개가 있어가지고 얘네를 또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3등급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앞에 있는 컴퓨터로 자 다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3등급 네 3등급 바리스타 시험 네 엑설런트 3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야 영어야. 네 그 다음에 네 투샷 그 다음에 저지방 네 저지방 61도 21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리고 초콜릿으로 네 이렇게 되죠. 네 바로 갑시다. 지금 카라멜 더블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긴 게 이거였죠. 네 이거였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잔 크기를 안 적었어. 더블에소 맞네요. 그 다음에 투샷 잠크기 적었구나. 네, 착각했네요.
잘못 봐가지고 그 다음에 저지방 예 실수. 자 이제 61도를 찍어야 되는데 네, 대충 60도 가깝게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21. 네 판정 받아주고 에스프레소 휘핑크림으로 얼마를 해야 되지? 잠깐만 안 적어놨어. 보통 그 다음에 초콜릿 시간? 네 시간 됐네요. 네 아마 엑설런트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테스트 계속하죠. 아 네 그걸 헷갈려가지고 예 그 저유당이나 저지방을 헷갈려가지고 하나 틀렸네요. 그 다음에 예 자 갑시다. 네 네 더블 에스 그 다음에 예 투샷. 네 일단 이번에 한번 퍼펙 한번 받아봅시다.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 저지방이죠. 저지방 우유에 63도. 근데 되게 약간 좀 온도가 약간 좀 높네요 이게. 그 다음에 얘 17 정도만큼 왜 부어줘야 되는데 2, 3, 4, 7 됐다. 얘 돼주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보통으로 갑시다. 보통에서 멈추고 초콜릿. 오늘 근데 얘 가면 갈수록 시간이 좀 적어지긴 하네요. 예전에는 한 반도 안 와서 다 성공하고 그랬는데. 자 테스트 계속 합시다. 네 넘어가고 마지막. 자 레시피 봅시다. 네. 네, 이번엔 저유당이네요. 온도 69도 그 다음에 네 저지방 산소성분 그 다음에 초콜릿. 자 갑시다. 뭐야? 아 이거죠? 네, 갑자기 다섯 개밖에 없어서 좀 당황했네요. 자 더블 에스 그 다음에 예, 적당하게 투샷. 투샷 그 다음에 저유당으로 해서 그 다음 온도는 69도, 70도 가깝네요. 네,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네, 그 다음 양은 18. 자 넘기고 그 다음에 네, 저지방으로 바로 끝. 네, 끝내주고 마지막 초콜릿만 얹어주면 네, 됩니다. 네 커피 등급 올리죠. 네 이제 하나 네, 업됐고 그 다음에 로스트 끝내서 이거 다 받아준 다음에 지금 7천 정도 있으면 네 좀 써도 되니까 지금 네, 지금 원두 관련 테스트는 이거밖에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대충 해주고 그 다음 네 바로 다음 거 올라갈 네, 등급 올리러 갑시다. 이거 이전에 하나 더 있었나? 네 없네요. 카라멜 그 다음 바닐라가 있는데 카라멜 먼저. 자 로딩 네 로딩 끝. 자 갑시다. 자 X라지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일반의 온도는 53도 그 다음에 우유량은 26 그 다음에 카라멜 한 펌 네, 그리고 코코아.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근데 X라지인데 S라지라고 적었네요. 자 일단 카라멜 라떼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더라. 예 네, 이게 이거였나? 아 네 맞네요. 네, X라지 그 다음에 1 네 1로 넣어주고 그 다음 일반 우유로 해서 네 온도 53도에 그 다음 양이 26인데 이러면 컵이 좀 남을 것 같은데요. 네 괜히 쓸데없이 큰 컵으로 한 것 같은데 네 뭐다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26까지 가주면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라멜 한 펌
반점 받고 마지막으로 코코아 파우더를 올려주면 네, 끝. 네, 끝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로딩. 자 이제 갑시다. 네 M 그 다음에 1 그리고 무지방 온도는 61도 그 다음에 25 카라멜 네 카라멜 사펌 그리고 초콜릿 네 초콜릿으로 네 바로 꽂고 네 이거였죠. 그 다음에 네 사이즈는 M 사이즈 그리고 무지방으로 아 네 샷 하나 네 샷 하나 그 다음에 무지방 우유 61도 61도에 그 다음 양은 25, 예, 25였죠? 자 갑시다. 네, 판정 받고 그 다음에 카라멜 1, 2, 3, 4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초콜릿만 올려주면 네, 퍼펙트하게 끝납니다. 네 테스트 계속하죠. 아, 예, 지금 내 전화가 세 번이 와가지고, 아, 네. 아, 진짜. 네, 배드가 세 번 떠서,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요. 네,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네, 그게 페널티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배드 떴던, 네, 세 명. 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적는 걸로. 네, 이번엔 그냥 적으면서 할게요. 네, 굳이 외우려고, 네, 외워서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진짜, 네. 네, 그 다음에 온도 68, 그 다음에 26, 초콜릿. 아, 네, 근데 진짜 또 오면, 아, 네, 진짜. 네, 진짜 또 오면 진짜 짜증날 것 같네요. 아, 네, 2X 라지오, 네, 2X 라지오죠. 네, 그 다음에 원샷. 네, 샷 하나, 그리고. 네, 일반 우유에, 그 다음에 예, 온도는 68도. 아, 네, 밖에서 뭐가 하나 팔렸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6. 아 치는데 네, 커피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초콜릿 한번 뿌려주는 걸로 네 마무리 자 테스트 계속 합시다. 아 진짜 아 네, 이게 전화가 세 번이야. 아 잠깐만 실수 네 X라지 그 다음에 네 원샷 그리고 무지방 무지방에 68, 그 다음에 30, 네, 68, 그 다음에 카라멜, 카라멜, 그 다음에 3펌, 휘핑크림, 네, 빙, 석, 석은 마지막 카라멜. 자, 이제 오늘, 네, 딱 됐네요, 거의.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엑스라지, 엑스라지 한번 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원샷, 샷은 하나죠. 네, 근데 카라멜 할 때는 다 샷이 하나네요. 그 다음에 무지방. 무지방 68도 68도 근데 계속 68이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유랑 30을 맞춰줍시다. 네 31 그리고 카라멜 이제 3펌 네 마지막으로 일반 휘핑에 적은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적응해주고 네 카라멜 한번 뿌리는 걸로 네 끝.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커피 비평가가 나왔는데 자 일단 네 적어놓은 것도 지우고 네 바로 갑시다. 자 라지 사이즈 그 다음에 샴샷 3샷 그리고 네 두유 그 다음에 온도가 네 63도 63, 24 그리고 네 카라멜 네 펌프 그 다음에 저지방 적은 마지막으로 초콜릿
갑시다. 네, 카라멜 라떼. 자, 마지막. 그 다음, 이게 라지죠? 네, 라지. 그리고, 네, 샷이 좀 많네요, 이번에. 오늘 샷이 되게 샷 3개. 네, 이번에 예, 계속 한 샷만 나오다가, 네, 원샷만 나오다가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오고, 두유. 그 다음에, 온도 63도. 그 다음에 우유랑, 예, 우유량, 네, 24. 네, 발음이 다 꼬이네요. 자, 1, 2, 3, 4. 아, 네, 5. 그 다음에 카라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네, 저지방 휘핑크림, 네, 적게. 네, 적게 가지고 마지막은 초콜릿. 네, 초콜릿으로 해주면, 네, 퍼펙트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됐네요. 아. 자, 청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따로 할 거 없죠? 네, 지금 뭐 따로 나온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엄친아가 지금 찾아온 적이 있구나. 예. 네, 예. 얘가 찾아온 적이 있긴 한데, 네, 약간 까먹은 것 같네요. 네, 까먹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일단 마지막까지요. 네, 그냥 마지막까지 쭉 갑시다. 네. 네, 이너월드 알림이 왔는데 무시해주고, 네, 이제 바닐라 라떼, 자, 3등급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시다. 자, 갑시다. 자, 네, S 사이즈, 그 다음에 3샷, 그리고 우유, 아, 일반. 네, 아니, 실수로, 네, 홈으로 되돌아가는 걸 눌러가지고, 네, 3샷, 그 다음 일반에 61도, 그 다음에 30, 뭐야? 응? 아니, 이러고 배드 뜨는 거 아니죠? 네. 네, 뭐든 간에 그냥 다른 앱이 실행이 되면, 네, 그냥 테스트 자체가 취소되게 만들어 놨나 보네요. 이거. 아, 이거 일시정지 돼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갑시다. 19, 40, 그 다음에 바닐라. 자, 갑시다. 네, 이제 바닐라, 네, 바닐라 라떼인데 이게 콤파냐였고 이건 얘는 아니. 아, 네, 얘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X 라지. 자, 3샷. 네, 3샷, 그 다음에 두유. 69도, 70도 가까이 가네요. 70도, 그 다음에 40. 잠깐, 시간 왜 이래? 야. 자, 40, 그 다음에 바닐라. 네, 빨리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으로, 네, 카라멜만 올려주면, 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저명 커피 비평가. 자, 갑시다. 오케이, 네, S, 그 다음에 투샷, 그리고 두유, 70, 그 다음에 45, 네, 그리고 저지방, 네, 휘핑, 적은, 초콜릿, 네, 끝. 자, 갑시다. 네, 지금, 네, 아침 시간대인데 되게 뭐가 많이 오네요. 자, 이제, 네, 사이즈 S, 그 다음에 샷 2. 아, 근데 시간 좀 많이 썼는데. 네, 괜찮겠죠? 자, 두유 해준 다음에 70도까지 데워줍니다. 네, 데워주고, 네, 45니까 좀 빠르게 부어줄게요. 여기서 약간 멈춰준 다음에 45, 아, 6. 아, 네, 6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적은, 네, 시간은, 네, 되게 충분할 것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한번 남았는데 이것도 얘막뭐막 전화 오고 얘막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아, 약간 좀 불안한데. 자, 갑시다. 자, S 그다음에 한샷, 원샷, 그리고 무지방. 무지방 58, 그다음에 48. 자, 바닐라, 네, 4펌, 4펌, 바닐라. 네, 바닐라가 네, 듬뿍듬뿍 들어가네요. 자, S, 네, 사이즈 S, 그 다음에 샷 하나. 샷 하나, 그 다음에 얘 예, 무지방 우유, 그리고 온도가 네, 50. 잠깐만요. 넘었어. 아, 네, 방금 전에 렉 진짜. 아, 네, 아깝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8. 네, 48만큼 부어주고. 네, 이제 바닐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바. 네, 마지막에 바닐라라고 적어야 되는데, 바닐라라고 적었네요. 네, 망할 놈 못하. 자, 엑설런트 띄우고, 네, 이제 드디어 등급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 끝냈네요. 와. 네, 예,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어렵게 간 것도 네, 처음인데, 네, 어떻게 깨기는 깼고, 자, 지금 네, 올릴 거 없으니까 클래식 파전이 한번 올려준 다음에, 미스테리 박스 한번, 네, 상황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로스팅 도와주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잠깐만. 얘 방금 전에 있었죠? 네. 아, 네, 이게 프란시스 잠만, 네, 잠만에, 아, 그거. 어쩐지 돌아다니더라. 이런 게 있구나. 아, 네. 아, 네, 이런 게 있긴 하네요. 네, 이거 막 친구 가게에 있는 프란시스 잠, 네, 깨우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얘가 돌아다니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아, 네.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처음 나와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네, 일단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이게.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좀 편집이 많고, 그 다음에 멘붕도 많은, 네,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아, 예, 진짜. 이번에, 예, 전화가 3번 오고, 그 다음에 제 실수로 한 번, 기회를 날려먹어가지고, 네, 멘탈이 장난 아니게 털렸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